야식박스가 도착했습니다. 평상시 우리 꼬니가 너무너무 즐겨하는 간식 위주로 다시 주문을 했어요. 다 먹어갖고. 자, 이 녀석은 명태.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새우. 이 녀석은 참치. 참치와 새우. 명태 중에 우리 꼬니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게 새우, 요게 명태, 요게 참치. 요 평상시 우리 꼬니가 제일 좋아해서 저기 샘플로 먹어봤는데 너무 잘 먹어서 시켰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류도 같이 시켜봤어요. 꼬니 먹어! 오, 우리 착한 꼬니야. 그래 좋아. 그러면 엄마가 손에 잘라줄게. 아니 세 개를 잡았어. 이렇게 알았어. 우리 꼬니 입맛에 맞게 엄마가 잘라줄게요. 참치구나. 참치, 새우, 명태. 아, 여기 새우, 참치, 명태. 자, 꼬니 한번 먹어봐. 오!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나무. 결론은 명태하고 명태를 제일 명태 간발의 차이로 명태가 1등했어. 명태, 참치, 새우. 오! 흑강꽁 그 강아지들한테는 황태가 좋다 하잖아. 그러니까 명태가 좋아하네. 우리 잘 먹는 꼬니가. 명태가 간반의 차이로 명태 1등, 2등 참치, 3등 새우. 꼬니가 2등 자리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데 계속 2등 자리만 사겠네. 그러면 아니, 이번엔 요 1등 2등을 한번 비교해봐. 좋았어. 3등은 제껴놓고.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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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시 즐겨 먹던 참치와 새로 시킨 명태. 자, 과연 1등. 한꺼번에 먹어. 감사합니다. 결론은 참치와 명태 되게 동일하게 좋아한다는 거. 엄마가 지능을 너무 못해요. 아유, 진짜. 테스트를 너무 못해요. 자, 꼬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양쪽 하나씩. 꼬니 기다려. 기다려. 참치와 동태 중. 아, 참치. 꼬니는 참치가, 그러니까 꼬니 입맛을 정확히 알고 엄마가 참치를 시켰던 거야. 다른 맛은 어떨까 싶어서 또 다시 시켜봤는데 역시나 참치가 우리 꼬니 입맛을 유혹하기는 최고였어. 꼬니 참치가 최고야? 그러면 참치를 부상으로 다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드세요, 우리 아기씨. 얼마든지. 마음껏 드세요. 간식 폭탄. 목욕하고 난 뒤에만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 음식은 우리 꼬니가 드라이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목욕할 때 즐겁게 목욕하고 말리라고 하우스 안에 넣어주는 간식이래요. 짜잔! 너무 많이 먹었다. 그만 배탈 난다. 결론은 우리 꼬니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참치. 참치. 실꼬리돔과 참치구나요. 안녕. 친가요?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더 먹을 거예요. 제발요. 사료 빼고 전 다 좋다니까요. 사료만 주지 마세요. 이거는 신소라 간식통 줘봐. 꼬나. 꼬나. 잘라서 넣어놓자. 이거는 이건 다음에 좀 먹자. 간식 너무 많이 먹으면 카드가 안 받게 돼. 너 방금 트라맸어? 뭐니? 클리어. 꼬니 최고! 최고!